고향나무 뽕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나요? 모닝 글로리입니다. 요즘 뭐가 그렇게 사는 게 바쁜지, 맨날 이 꽃 속에 있으면서도 이 꽃도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으면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예쁜 꽃들을 전시회 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이래 가지고 조금 영상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천천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는 거는 전시회 하는 거는 카틀레아하고 막 거의 다 종합적으로 한목에 못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저번처럼 우크라이나 전시 카틀레아 전시회처럼 이게 깔끔하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못하고 조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줄줄이 이제 보시고 그래도 부양에 꽃이 이런 꽃이 있구나 이래가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들이 꽃이 피어가 있습니다. 자발되기 하고 체리우드 교배종인데 이게 체리우드가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배니가 놓는데 발브가 엄청 큰 거예요. 제가 손보다 더큰 거예요. 손보다 더 커서, 저도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요거 손가락보다 더 굵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야, 이게 꽃이 조금 크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체리우드보다는 꽃이 많이 큰 종입니다. 크고, 요거는, 여기에는, 카틀리아, 그건 나중에 피면은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또 체리우드 원자극이고 두릅네요. 그죠? 예쁘죠? 진짜 있습니다. 두릅네요. 요거 색깔하고 또 여기는 또 색깔이 다른 거예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쭉 해가지고 누데마니아 티포입니다. 오시는 고객분들께서 항상 하나같이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이래가지고 부양에는 이렇게 꽃이 이게 맑은 색으로 이렇게 피는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쳐다보면은 누데마니아에 이래 상을 받으면서 여기에 네임에는 여기에 다 이래 각자 누데마니아만 있는 게 아니고 상을 받을 때그 개체명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하고 색상이 이렇게 컬러감을 아주 진하게 있습니다. 뚜렷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페탈에 요쪽에 이렇게 물이 살짝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아마 지금 분양에서만 이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요거는 특별히 제가 이제 선별해서 이제 간 거예요. 저쪽에 이제 일반에서 제가 구입 당시에도 이런 꽃이 다될 거라는 걸 확인을 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핀 거예요. 산 거예요. 요 아이는 아침 노원에서 실생 교배를 한 거, 낑기야하고 아베란사하고 교배를 했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잠깐 여기에 빠져버리고 없는데, 그 교배명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 여기도 루데마니아예요. 루데마니아인데, 우리 여기 온실에 잠깐 고온으로 올라가가지고 잎이 좀 이래가지고 많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지고. 시나바리나 쪽인데 시나바리나 하고 그두 개의 두 아이 이제 교배종이에요.
여기도 이제 지금 저 안에 보이시죠? 이제 지금 여기도 지금 부양에도 막 물을 안 주고 말리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진화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진화가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예쁘죠? 참 이렇게 개나리색, 개나리처럼 안 있습니까? 이제 개나리색처럼 이렇게 한데 요거는 플라바예요. 제가 이제 자꾸 이게 깜빡깜빡합니다. 플라바 가지고 저쪽에서 목대가 길게 넣어 가지고 뭐 거의 한 발이나 쑥 빠져 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이 샛노랗게 이렇게 가지고 피고요. 이 향은 없는 것 같아요. 향은 없습니다. 지금 맡아 보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긴 목이 나올 때까지 진짜 그 기다림이라는 거 그걸 굉장히 지금 힘들게 보고 있었어요. 근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얘가 길게 이제 빠져 나온 걸 알고 있어요. 빠져 나온 거 3개월 만에 이 신화가 저는 시스통에 뜰어 가지고 3개월 동안 이래 계속 이 꽃대가 자라가 나온 거예요. 여기 전시회 때 피워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내가 무슨 재주가 없어도 이거는 뭐 피울 재주는 없습니다. 단지 그때는 꽃 모으는만 열심히 감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씩 오래 되다 보니까 꽃 이름도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뭐 한 개 같지 않습니까? 제가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는 탁 이래가지고 써놔놨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래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제돌. 와, 이게 진짜 꽃달림이 이게 조금 오래되니까 막 꽃이 한번 봐보세요.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감상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꽃이 많이 달릴 줄 모르겠어요. 해마다 가보면은 꽃이 두 배씩 달아가지고 피니까 이것도 참 색상을 깔끔하게 참 예쁘네. 이것도 이제 시테리나 교배종인데 색깔 좋죠. 몸뚱이는 별로 형편 없습니다. 이게 이 아이들이 여름 되면 막 고역입니다. 여름 되면 여기 만티게이라가 예쁘게 피었네요. 만티게이라가 그죠? 만티게이라가 예쁘게 피어 가지고 있고 여기에 아도니스가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는데 이게 요즘 피니까 건조하니까 물방울 사이에 있으니까 상처가 입어놓고 꽃이 제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지를 못합니다. 여기도 물방울 자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꼭 총체 먹은 것처럼 아니겠습니까? 꽃들이 찢어지고 말라버려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어제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꽃이 아직 다 피질 않았는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초코엔시스가 오늘 지금 살짝 아니었습니까? 요렇게 꽃봉오리 이러는데 진짜 이거는 이게 저쪽에서도 일본에서도 제가 상 받은 게 제를 해가지고 BM상을 받은 아이예요. BM상을 받은 그 분촉 받아고 왔는데 제가 올해는 요거 BM상 받은 아이들은 처음 꽃들을 핀 거예요. 시나바리나입니다. 시나바리나 멋있죠? 쭉 꽃대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길게 진짜 꽃대 길이만 아니십니까? 그 꽃대 길이만 이렇게 몸체에서 꽃대 길이만 약 한 70cm 그 정도로 길게 뽑아졌습니다.
시나바리나 4배째. 색상이 그 기존 시나레 시나바리나 보다 있습니까? 약간 더 좋은 것 같아요. 색상이 더 시나바리나 그 아까 나중에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더 색상이 더 아주 더 사람이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부풀었답니다. 여기에 저희들 전시에 하는 걸 전시에 이래가지고 전시에 그려둔 거 이걸 뭐 판매하시냐고 물으시는데. 여기 우리 세팅된 거는 뭐 그냥 하는 거는 아니고 요하고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분양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양 쪽쪽에 운영진한테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문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구매하시면 될 거예요. 구매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직접 여기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꽃들 판다 안 판다 있습니까? 그렇게는 저희들은 그 유튜브에서는 꽃들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엄연히 그거는 불법입니다. 금채인데 그 일반 금채하고는 꽃 색깔이 화형이 조금 틀릴 거예요. 덴드로비움 프리밀리엄 나왔습니다. 계단 후라이라고 사람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인터메디아 알바야. 인터메디아 알바고 우리 이 노빌리오 지금 이 시기에 온도가 높아서 그런지 이런 그 페탈에 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기행이 오고 있습니다. 스킨네리. 아, 이 아이들 오전에는 엄청난 향을 풍겼습니다. 엄청난 향을 풍겨가지고 감탄할 정도로 아니겠습니까? 니뚜이 흐르름이 나빠질 수 있었고. 프리즘입니다. 프리즘이고 긴기아 세미알바 세미알바고 금채 무늬종이에요. 금채 무늬종 여기 보시면은 아 이 아이는 잠깐 이름이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아 이름이 아니 왜 이럴까요? 다음 방송 때 내가 꼭 이름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덴드로비움 팔페브레, 팔페브레인데, 요 일반 거하고는 조금 틀려가지고, 각이 사각이에요, 사각. 꽃 엄청 붙었습니다. 그죠? 전시에 오시면은 만발이 될 것 같습니다. 넬리아 교배종인데 이거는 아직도 저희들은 이름을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고 있고 꽃이 거의 한 6cm, 7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꽃 예뻐요. 꽃 수명도 오래 가고
이 남봉색 고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금치 알반입니다. 일반 분들 보통 보면 금치 알바라고 해가지고, 혹시 옛날에 사셨던 거, 지금 이제 판매하시는 거, 그거 단디 알아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금치 알반이에요. 녹등보입니다. 녹등보. 이게 금치 알바겠습니까? 금치 알바 아니에요. 요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대만에서, 오래전에 제가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교배종 이제 덴드로 꽂지, 이제 4배째, 그런 아이들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정식 조금 해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도, 저희 부양에도 메답은 없습니다. 메답은 없고, 편수공예. 일단 옛날에 어떤 분들이 이거 많이 쏘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실레리아나가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실레리아나 꽃이 쭉 이렇게 피어가지고 있는데 아주 예쁘게 있습니다. 실레리아나 산제품이에요. 산제품 멋있게 피었죠, 그죠? 실레리아나 산제품이에요. 이거 이 우리 실생경이 아니고 산 피자 보면 요 향은 아주 향기로운 그 사과 향이 살짝 나는 거라고 해서 진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어그리 같은 무디기를 심어놨더만 있습니까? 꽃이 진짜 뭐 한발대기를 피었습니다. 아직 꽃이 다 피지는 안 했습니다. 여기처럼 한번 봐보세요. 피지는 안 하고 지금 한 80% 정도 피었습니다. 노빌 금채예요. 금채 노빌입니다. 요게 보시면은 조금 잎 끝에만 살짝 묻어 가지고 아주 색상이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대주거든. 오래전에 요거 제가 이제 요거는 조그맣게 붙어 따르는 걸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이래가 길렀던 거예요. 이제는 지금 볼만합니다. 여기서 또 꽃 많이 붙었죠. 여기도 쉬다 보면 잠깐 지나가다가 했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크라이나 고향의 우크라이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래가 큰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신화가 아니십니까? 한 7, 8개 10개 이상 아마 쏟아져 올라올 것 같아요. 쏟아져 올라가지고 올 12월 때는 전인시회 때는 완전히 꽃풍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게 코로나도 빨리 종식이 되어 가지고 다 같이 이래가지고 부양이라는 이런 카톨리아들 전시회에 완전히 대한민국의 축제처럼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소원이에요. 일본에 이래가지고 도쿄돔 전시회처럼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는 게 제가 소원인데 꿈인데
과연 뭐 제가 그렇게 이제 될지는 뭐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구독하시는 분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하고 부양 카페 회원분하고 또 심포리나 이런 데서 다른 자 구매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여러 번 이래 가지고 참가를 같이 공유 동참을 해 주시면은 그게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고기 그 김기한은 맛있습니까? 진짜 향 강합니다. 기간태합니다. 올해 꽃이 많이 오르는지 지금 신화가 나오고 있어요. 꽃 많이 붙었습니다. 보이시죠? 골든아이야. 이게 꽃 진짜 정말 많이 붙었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매번 제가 아니었습니까? 이래 자랑하고 싶은 곳이에요. 저 지금 여기에 이제 피는데, 호전난 일반 법수. 여기 오신 고객분들이 아니었습니까? 호전난 입보가 아니었습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완전히 꽃밭입니다. 꽃밭. 보이시죠? 이제 지금 작품이 아니었습니까? 제대로 이래가지고 어려지고 있습니다. 어지고 있고 저 뒤쪽으로 쭉 가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이래 가지고 만개가 다 돼 갑니다. 전시회 때 오시면은 활짝 아마 필 것 같아요. 여기 꽃 보시죠. 이름은 그 뭐 파우수스인가 그 이름을 제가 이제 기억을 아직까지 못 했는데 여기에도 피었습니다. 여기도 피었고 저기도 피었고 요거 미얀마에서 거의 자생하는 거 아니십니까? 늪지대 같은데 이런 데서 자생하는데 위에 잎이 하얀 거는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만들고 이게 꽃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 있고 꽃 뒷면에는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꽃이 한 20송이 정도 아니었습니까?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소리 듣기 좋습니다. 깨구리 오리는 소리 들리시죠? 부양의 자연의 소리입니다. 호전난이 오랫동안 버티더만 이제 지금씩 조금씩 이 소멸이 되어 가네요. 유기단만 이렇게. 요것도 빨리 이제 피어가지고 부양의 일명 빨래줄이라는 아니십니까? 그 덴드로비움 아니십니까? 그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요번 전시회 때는 그렇게 거창하게 아니십니까? 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호전난이 제대로 이제 피었습니다. 피고 요번에 고온 때문에 호접난이 조금 많이 시들었습니다. 고온에 고온 피해가 조금 있어 가지고 사람도 이래 가지고 꽃도 이래 가지고 참 필 때는 예뻤는데 꽃이 질 때는 조금 생각지 않게 아니십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것만 좀 쓸쓸하고 이게 지면은 조금 지저분하고 아니십니까? 이렇습니다. 사람도 참 인생을 잘 살아가지고 참 마무리할 때 되는 것도 아름답게 아니십니까? 우아하게 그렇게 이래가지고 생을 마무리했으면 좋을 건데 뭐 계속 사람들은 요즘 뭐 이래 쳐다보면 치매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즐거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꽃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전시회 때는 요거 딱 맞춰 가지고 피우지는 피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필님. 여기는 우리나라 자생석고가 있습니까? 저번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제 만나 가지고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한참 지금 여기는 꽃이 피어나는 중입니다. 이쪽으로 안으로, 여기가 부양 매장에 있었던 건데, 올겨울에, 영하 한 3-4도의 갠딘 아이들입니다. 갠딘 아이들인데, 조금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많이 입고, 뭐, 어떻게 하든 여기 또 가지고 가지고, 또 복원을 시켜야죠. 그래도 꽃 달고 노는 거 한번 봐보세요. 꽃 쭉쭉쭉쭉 다 쭉 달았습니다. 꽃은, 식물은 배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꽃샹강이라는 것을 하는데, 꽃샹강. 향도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여기저기서 막 이게 많이 나오고, 이게 전시회까지도 좀 남아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와 하겠는데, 요 꽃은 조금 꽃이 수명이 짧습니다. 짧고, 여기도 많이 피어가 있습니다. 제가 기르고 있는 새들입니다. 많이 이 둘이서 둘이서 그 많이 그게 어떻게 좀 잘 보셨나요? 보시고 앞에 제가 휴대폰을 제도 뭐 나이는 속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뭐 깜빡깜빡 하면서 휴대폰을 이래 가지고 바로 쉬어 가지고 찍은 바람에 다소 불편하다 가지고 오늘은 카메라로 영상 담아 봤습니다.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만족하셔 가지고 뭐 또 다른 아 있습니까? 그죠? 여기에 모닝 글로리가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죠? 선명하죠. 진짜 화색 좋습니다. 프리즘 꽃밭입니다. 박지라니.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새로 이제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요게 한때 화려했던 아니십니까? 이제 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 제가는 이제 그런 꽃은 안 봐야 되는데 안 봐야 되는데 뭐 제가 저 뭐 저를 기쁜 한동안 기쁘게 해주는데 끝까지 제가 마무리를 잘 해줘야죠, 그죠? 여기도 박지랑 크죠. 지난해 거는 이제 이래가 소장이 되어 가는 거고. 우리 지금 안에서 새로 이제 이래 가지고 다 움직여 주는 거예요. 멜리아들입니다. 멜리아들, 각종 멜리아들 지금 꽃눈들이 그 굉장히 지금 다 많이 맺었어요. 지금 이제 꽃대를 밀어 올리기 시작하는 아이들 이래 가지고 꽃이 피는 아이들은 저쪽에 전시장으로 가고 일하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지금 꽃은 나오지는 않고. 히비커스 한번 봐보세요. 이게 큰 고목이 되었습니다. 고목이 되어가지고 빨리 조금 따뜻해지면 이래가지고 완전히 수장을 시켜가지고 꽃꽂이 올해 한 100화분 정도 만들어야죠. 그래야 우리 회원분들 이래가지고 한 분씩 아니십니까? 문어 나눔을 해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 아니십니까? 빨리 경상도 사투리로 퍼뜩 다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예쁜 꽃 보시면서 건강 잃지 마시고
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내일이든 모레든 아니겠습니까? 시간 나는 대로 바로바로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까지 아무쪼록 즐거운 마음으로 아니겠습니까? 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장 잘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또 다음 약속 시간까지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하겠습니다.